안녕하세요. 전영수 TV 전영수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전염병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제는 미국에까지 이제 이게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며칠 전부터 미국도 조금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뭐 선포 기도도 있고요. 이제 성경 여러 이렇게 구절을 대면서 이렇게 뭐 선포하듯이 이렇게 외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파쇄 기도문도 있어요. 아주 그냥 좀 극성스럽습니다. 성경적 이해를 분명히 하고 건강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냥 주여 그러고 뭐 기도 제목 던지면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허비 될 수도 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로 계속 막 파쇄 외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던데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뭐 예수의 피 막 목에 힘줘가지고요 그냥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듯이 그렇게 반복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막 합니다. 그럼 떠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선포가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기도의 일정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하시는 거 공감합니다. 그러나 좀 성경적이지 못하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식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치관도 신앙의 행위도 상식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어 보겠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이번 이 질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지인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자신 스스로도 분명히 알아서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의 화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니면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온역이라는 낱말이 한 20회 정도 나오는데요. 그 뜻은 뭐 전염성 열병이죠. 피버라고 하죠. 그 증상은 몸에서 열이 나는 거죠. 열나면 머리 아프고요. 온몸이 아픕니다. 우리 감기 몸살 심하게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과해야 할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뉴스 67에서 한 2, 3주 됐죠. 곧 좋은 일이 우리나라 방역을 잘하고 있고 곧 좋은 일이 올 것이다라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국가는 방역을 잘 해왔습니다. 근데 대구를 중심으로 바로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모든 게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다 원인과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만 심지어는 국정조사까지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사안이 심각합니다. 이 민족의 생명을 놔두고요. 이게 당이 개입됐는지 아니면 신천지 자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게 하나씩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깊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방역체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알아서 하시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온역이요. 전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급성입니다. 예. 온역이 만성이면요. 겁낼 것도 없죠. 준비 다 하고 몸 깨끗이 하고 운동하고 또 내성을 키우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할 것 없이 만성이라 그런다면 다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죽어나가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전염병은 급성입니다. 빨리 퍼지고 빨리 죽습니다. 근데 급성인데 신천지 집단에서 이걸 숨겼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신천지 그들도 중국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방역체제가 잘 되어서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명이 직결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주 민첩하게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요. 신천지 집단의 그 중심의 의도와 계획을 모사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줄 압니까? 참말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은 어찌다고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면 가정 부모와 자녀 간에 파탄이 납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들이대면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진 해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먼지와 같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관련해서 사실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사회의 화두는 서로 달라요. 어디가 더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중국에서 시작된 그 폐렴을 우한 폐렴이다라고 지명을 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발언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싫다고 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안 해야죠. 왜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폐렴이라 해도 되는 거죠. 바이러스라 부르자고 하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라고 하면 됩니다. 왜요? 원인이 바이러스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부릅니다. 왜요? 이 정부가 싫은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아십니다. 그 동기가 순수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엾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불순한 동기로 미워한다면 성경 로마서 13장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구 불러대는 그렇게 우한 폐렴이라고 언론이나 어느 황 대표도 그러고 아예 노골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황기현 대표도 포함됩니다. 자, 그 폐렴이 미국 워싱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워싱턴 폐렴이라 부를 겁니까? 설교 시간에? 황재현 대표,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워싱턴 폐렴이라고? 안 하겠죠. 미래 한국당 의원들도 아마 그렇게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미국이라는 국명과 워싱턴이라고 하는 지명을 뺄 겁니다. 둘러서 말하겠죠. 겨울 폐렴, 뭐 이런 말. 또 이상한 이름 붙여서 부르겠죠. 이런 식으로 부를 게 분명합니다. 불법도 뻔합니다. 그 왜 우한이라고 이름 붙입니까? 국민들은요, 다 대학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의 그 야당 정치인들의 그 약한 그 언론들의 그 술수요, 다 알아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먹힙니다. 그 시대 지났어요. 과거의 꿈에 젖어 있지 마세요. 4월 달에 냉정하게 심판할 겁니다. 순수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받아줍니다. 그 서울의 그 미국 타임지 서울 특파원인 그 스티븐 보로옥이라고 한 사람이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빠른 코로나 환자 수 증가는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개방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이죠. 투명하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그때그때 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성. 아주 열린 사회란 거예요.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열렸습니까? 일본은요, 그 기자가 쓰길 146명 밖에 안 된다고 고집을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146명 밖에 안. 일본은요, 자신이 그, 갚는 여부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 돈으로 3만엔, 30만 이상을 줘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국가재난인데. 올림픽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열려 있습니다. 그 또 어떤 매체를 보면 미국은 도무지 이렇게 할 수 없다, 한국처럼. 그렇게까지 신랄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약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것에 대해서 여대로 부르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럼 이 병은 어디서 발병이 된 거지? 라고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그 성도인 우한시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미국에서도 지금 우한이란 말 안 씁니다. 언론 어떤 기사들은 가끔 씁니다만은, 제가 지금 미국 기사 계속 보거든요. 대부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온역은요, 이스라엘에도 만연했습니다. 그건 열병입니다. 몸에 열이 납니다. 여러분, 더운 지방에서 열까지 몸에 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사님들이 근본 이 사태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합니다. 그 이단이라고 우리가 지목하고 있는 사랑 침대교회 정동수 목사. 이분은요, 정치판에 발을 너무 깊이 들여대가지고요. 이런 모든 재앙들 다수가 저와 여러분이 휴거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그 사람들 향해서 퍼붓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상들을 보면요, 그의 성경적인 이해가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성경적이지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 헤롯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가 휴거를 주장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는 언약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일치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장이니까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런 중국 당국이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많이 했죠, 핍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우한 선교사의 사례를 들면서 그가 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맥락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우한 지역에서 일어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팩트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인들, 일반적인 건강한 기독교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할 수 있어요. 왜요? 어떤 그, 하나님께 징계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그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교회를 많이 핍박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소개를 들으면 공감하게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 좀 전문적 용어로 말하면 신학적 이해입니다. 그냥 신학적 이해를 잘못되고 있으면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렇던 설교를 해도 그냥 목사님 강단 설교니까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참 속에 그 성도들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지? 이렇게 내가 왜속 시원하게 이해가 안 될까? 엄마, 아빠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못 해. 송도 주선한 교회라고 있는데요. 정상길 목사라고요. 저는 유튜브로 봤습니다만. 2월 9일 날 설교하실 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바꿔버린다. 이번 이제 언약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징계하실 때 오는 게 뭔가? 바로 언약이다. 전염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결정이 되어진다. 다른 말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 장상길 목사님은요, 이번 전염병에 아니면 그가 아는 지인이라도 식구라도 걸리는 순간 패역한 삶을 살아온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 아직 제가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나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리게 되면 전염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징벌받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우리가 폭넓게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질병 대책으로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이 전염병을 스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틀렸다 말할 수 없죠. 모든 질병이나 우리 삶의 문제들, 다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이번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병이 약화되어서 정말 바람이 지나듯이 지금 지나게 해주세요.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해야죠.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 징계 주장은 역사적인 충분한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 그분도 근거를 두고 이야기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핍박받는데 핍박하는 자 가해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겠습니까? 징벌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시편 1편 보세요. 시편 23편 보세요.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십니다. 이거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잠깐 헷갈리죠, 제 말이. 이렇다 저렇다. 오늘 잘 들어야지요. 여러분 식구들이나 자녀들이나 그 지인들이나 교인 성도들에게도요.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중국 마오쩌둥부터 덩쇼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할것 없이 죄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팩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슬로 가볼까요? 2017년도 1월 달에 우리 통합과 합동교단이 소속 선교사 50여 명을 초빙시켰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그 전에 2016년도에는 단둥 지역에 선교사들을 또 초빙했습니다. 그 전에 2013년 시진핑이 주석으로 이렇게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1000명이 뭡니까? 2000명도 넘는 선교사들을 초빙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 선교사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 정말 이게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난 뒤부터도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중국인들 그 간증한 거 들어보면요. 눈물 납니다. 우리 한국, 우리 과거 선배들도 정말 목숨을 내놓고 피 흘려가면서 고문당하면서 신앙을 지켰지만 중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말 말씀을 견디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랐습니다. 그 성도들의 인내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라도 좋은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역사적 사건이 있다 보니까 당장 하나님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저 중국
하나님께 내리신 징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지금도 교회 재산은 중국 정부가 다 몰수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간부도 빼먹기도 하고 국가에다 보고하고 또 빼먹기도 하겠죠. 비리가 그냥 극성인 나라 아닙니까? 지금 중국인들 여러분 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오지만 그들의 은행을 보면 뭐 양만도 많습니다.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냥 대다수 인식이 어떻습니까? 아주 못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냥 안하무인이고 말이죠. 자기들 대구 아닙니다. 저 나라 땅만 컸지. 저 다 쪼개지면요 작은 나라입니다. 뭐 언젠가 저 나라 다 쪼개져야 되겠죠? 강제로 병합한 나라들이니까. 아무튼 굉장히 좀 이렇게 문화스럽지 못해요. 그래서요 지금 중국인들 모습 보면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모택동, 마오쩌둥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문화시대, 문화혁명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아주 안하무인이에요. 상대방 배려가 없습니다. 문화혁명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저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핍박 가하는 중국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되죠?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강단에서 절대 진리를 선포하듯이 중국은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신앙적 측면에서 제대로 해석을 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조금 더 진지하게 진중하게 말씀 깊이 연구하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전염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그 언급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려야 된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인 처음 이제 언급되는 언역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독종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바로에게 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를 하게 되면 각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여호와께 나와서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이제 속죄물이죠. 그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온역이 하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하나의 징벌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따라하시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고 요압 장군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의도를 알고 그렇게 하지 않죠. 다르게 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원인 모를 전염병, 즉 열을 동반하는 그런 병으로 병이 나타났고 사람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블레셋까지 북에서 남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3분의 1을 온역으로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성취됐죠.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군의 칼날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여섯 번째는 유다가 우상 숭배와 이중적 생활, 예배할 때와 장사할 때가 다른 겁니다. 집에서와 교회 생활이 다른 겁니다. 강단에서와 집의 방바닥에서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 삶을 살 때 그런 것을 인해 바벨론에 침공을 받았게 되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는가? 성 밖에서는 칼에 베어 죽고 성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갔습니다. 또 산성에서는 또는 굴에 있는 자들은 온역 즉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죠. 일곱 번째, 예수님도 전염병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의 그런 타락, 제가 한국교회 세습 문제의 원형, 이 제목을 찾아보면 그 영상이 나옵니다. 1세기 당시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냥 대를 이어가면서 타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배우니까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이만희 때문에 저 많은 지금 신천지 교도가 다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겠어요? 저 받을 집회장들과 함께 저 하는 게 받을 징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토록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 위에서 침공받고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오니기, 즉 전염병이 생기고 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 당시 팔레스타인 내에 여기저기에 전염병이 돌았다는 겁니다. 이게 처치에 그랬는데요. 이게 indifferent places. 그러니까 여기 가나 지역에도 전염병이 돌고, 저기 뭐 가다라 지역에도 전염병이 돌고, 저 밑에 여리고 지역에도 뭐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여기저기 전염병이 돈다는 거죠. 70년 때 멸망당할 때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이 낱말 처음 썼어요. 온역이 돈다고. 아주 무서운 징벌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온역과 전염병은 헬라어로 루모입니다. 이게 이제 복수형인데, 처체이니까 복수형으로 쓰겠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뭔가면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병과 저 지역의 병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슨 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 그냥 로마인의 칼날만도 두려움도, 그것만으로도 두려운데, 내면의 공포도 두려운데, 거기에다가 질병까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무섭죠?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기다리십니다. 매를 뒤에 감추고 계셔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대형교회도 보면 앞에 글자가 적혀있잖아요, 강대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줄 그것만 썼어요? 그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하나 더 써야 됩니다. 왜요? 사랑은 단기적입니다. 이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요, 사랑은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심판하십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때는요, 매로 때린 게 아니에요. 가장 아픈 것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영원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지인이라면 만날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꼭 이야기해야 돼요. 귀에 귀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 더 써야 돼요, 강도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심판해 주시니라. 두 개가 늘볼때 같이 봐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예배신에 그래, 직분자들이 막 줍니까? 강림상 그렇게 적혀있으면 좋겠어요? 언니 사모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만 봐도 겁나겠죠. 전염병은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이죠. 그렇게 모사람들이 이렇게 막 설교할 때막 힘이 나죠? 중국에 징벌 내렸다고. 하나님의 심판임했다고. 저 추악한 것들, 하나님께 매맞아야 돼. 저 우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황교안 대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게 되면 덩달아 따라오는 하나의 재앙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뭡니까?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요, 리모입니다. 이것도 복수형이에요. 이곳저곳에 기근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일찍이 헬라인들은요, 이게 전염병과 기근, 그러니까 전염병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고, 기근은 굶주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둘다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헬라인들 당시는 이걸 두 가지 재앙을, 질병을 거의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근은 리모스고요. 또이 전염병은 루모스입니다. 말이 막 어떻게 보면 같은 말 들릴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들리지 않았을까? 제가 영문관하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병 걸려 죽거나 못 먹고 굶어 죽거나 같다는 거죠. 재앙이고 질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정말 돈보다, 명예보다, 여자보다, 남자보다, 하늘만 더 섬기고 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 영향이 나가서 변화되겠죠. 그럼 이민족이 아름답게 살겠죠. 기독교 가치관이 정립되겠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매도하시겠습니까? 각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딸과 아들,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늘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요, 그래서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니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외제차 갈았단 말이야. 응? 우리 아들, 아우, 아빠도 하는데 뭐 별로 안 믿어. 15억밖에 안 하는데 뭐 이러고 말이죠.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참, 나그 웃어 보이 보면. 저는 가난합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그나저나 가난한 티는 안 되지만요. 그게 잘못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고개 못 들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겠네요. 베드로는 안드레, 야고보, 빌립보, 요한 어떻게 살았었고, 주기철 목사님, 손정 목사님 어떻게 살았었고. 신앙 정체성은 우리 기독교 가치관을 제대로 알면 이거 아주 무서운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당당해져요. 담대해진다고. 왜 가난이 죄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부자가 안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세상에 1억 중에 1억 명다 그렇죠? 없죠? 다잘 살고 싶어 노력했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됐으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복비로 기도하면 되죠.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슬피하게 하셨죠? 하루 종일 맛있게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더잘 살려고 애쓰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만들라 이거예요. 자녀만 보면 돈돈돈 그러지 말고. 당신은 왜 오래 살아야 합니까? 3대를 향한 사명이 남아 있습니까? 요거 제 영상 제목입니다. 찾아서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대가 어떤 건지, 예? 어떤 게 부모 역할을 하는 건지,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하는 건지 똑바로 보시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자녀들 잘 살면 잘 믿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어떻게 사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제목과 관련해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근본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일까? 기독교인들을 박해온 시진핑과 중국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까? 아니면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생겨난 전염병일까? 이걸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으로 생긴 질병이냐 이 말입니다. 자,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성과 악의 개념을 그냥 확 그냥 단칼로 그냥 무자르듯이 해버리면, 이분화시켜 버리면 그 성급한 거예요. 왜요? 국가적 재난인데 사람들이 아다를 어다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사람들이 다르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설명을 보류하자, 그거 아니에요. 진실대로 진리대로 전해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자, 제가 앞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7가지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걸 보면요, 간단히 보면 여러분 힌트를 찾으세요. 첫 번째, 하느님께서 온역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우리를 치실까? 두 번째,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네가. 세 번째, 생명의 속전, 즉 속죄물을 바치라. 왜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 중에. 네 번째,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해가지고 온전히 돌았잖아요. 그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섯 번째, 이방인보다 타락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3분의 1을 온전으로 죽게 했습니다. 3분의 1을 그들 중에. 여섯 번째, 유다가 이중적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 밖에서는 칼에 베어 죽고 성 안에서는 온역에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또 산에 있는 성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또 굴에 있는 숨은 사람들도 온역에 걸려 전염병으로 걸려 죽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전염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즉 전염병이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감 잡았습니까? 우리에게, 너희에게, 처처에, 산성에, 성 안에, 성 밖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일곱 가지 이야기를 제가 성경을 통틀은 겁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영상 그냥 안 합니다. 준비하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저 압니다. 저 여러분 마음에 안 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한 사람이 혹 있을까봐.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도구로 그 때리시는 이 전염병, 역병은요, 이 온역은 한해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국지적 전염성이에요. 근데 다시 아까 앞에 이야기들이 소소소로 생각나죠? 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누구에, 너에게, 우리에게, 단에서 브레스바까지 이렇게 처처에 그 지역마다 in different places, 다른 지역들의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와 내 백성을 온전으로 치른다. 너와
네 백성입니다. 다른 백성은 아니에요. 다른 민족,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그 민족은 아니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팔레스타인 지역만 그런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 밑에 애국의, 애국 나라의 경계선까지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이에요. 아람, 아닙니다. 모압 아닙니다. 바벨론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입니다. 성 안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성 밖에는 아닙니다. 성 밖은 그때 뭐라 되어 있으면 칼로 친다 그랬어요. 칼에 죽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면 병글러 죽고, 성 밖에 나면 칼에 맞아 죽고.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죠? 돈보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당장 지금부터, 응? 인생만이 목적이 돈입니까? 그 뜯어보죠, 그거는. 그거는 속된 말로 하면은, 저기 저 산속에 절간에 가면 해오소 있죠? 해오소도 아래 내려다 보면은, 그 동칸 벽에 붙어 있는 말라 빠진 똥딱지. 소승부기에서는 그것도 부처라고 그래요. 그 속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보다도 인생의 가치관이 못돼가 되겠어요? 인생관이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라 그냥. 그 가치관 버리라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 받으면요, 놀라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증벌로 내려지는 전염병이라면, 우한 지역의 저 폐렴이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 청교사들을 쫓아내고, 중국인들, 한국인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 부지르고 십자가 끄집어 내리고, 교회 직비를 다 끄집어 내가고 말이죠. 그 짓거리를 하고, 교인들 때려 패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말이죠. 질질 끌고 말이죠. 시진핑이, 예? 이 못된 인간 말이죠.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죠, 사람은요. 도울 김정옥은 처음에 시진핑이 등장했을 때, 역대 중국 지도자도 중에서 최고라 그래, 극찬했어요. 맹신하는 거죠. 도울 김정옥의 안목이 실수가 있다는 거죠. 지식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100% 틀렸어요. 얼마나 극찬했는데. 정반대로 해서 아주 못한 인간이었어요. 그냥 독재하려고 법도 뜯어고치고 말이죠. 지금 중국에서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이 물러나야 된다고 그래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하죠. 억압받은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에 대한 갈구가 자의식, 인권이 약한 채 드러나죠. 좋은 현상입니다. 강단에서 이 우한 바이러스 19가 중국인에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설교한 목사님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중국이 열리면 어떡할래요? 진보적 가치로 변화되고 개혁되면 어떡할래요?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똑같으면 설교가 달라지겠죠. 성도들이 기도하고, 중국의 제아 성도들의 땅에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자고 좀. 평신도보다 못해. 하나님의 징벌이 전염병이 국지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요? 징벌받아서, 징벌받았으나 안 될 지역과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퍼뜨려가지고는 매를, 이놈한테 매를 대는데 왜 저놈한테 매가 가 있어요? 저는 지금 성경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들으면요,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팀장이나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있으면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성도가 똑똑해야지 교회 목사가 똑똑해져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수준이 갈수록 낮아져요. 저급해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 전공한 목사 보세요. 여러분 뭐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는데, 그분 입으로도 그러고 3시쯤까지는, 여러분 새벽 12시, 1시, 2시, 3시까지 여러분 코골도 할 때고 어떡하지? 전 목사님은 기도한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야 한대요. 이게 저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요? 하루도 안 빠지고 간다 했으니까. 목사님 강조 아닙니까? 강조. 왜 목사님 강조해야 됩니까? 거짓말로. 강단이 있는데 지엄하신 하늘의 말씀 증거하는데 거짓말 했었거든 돼요? 어디서 그런 못된 거 배워가지고 그런 걸로 두둔합니까?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신앙 가치관이 바꾸는 거예요.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은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미국 난리 났어요. 국지적 현상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에게 하늘의 증벌을 내리신 것이다 하고 손들어가고 주먹 쥐어가면서 큰 소리 치고 설교하지 말란 뜻이에요. 어설프다, 이거 말입니다. 듣는 성도들 기분 좋죠? 아멘. 어휴, 저 나쁜 놈들. 우리 성도들, 중국 성도들 얼마나 그냥 괴롭혔을까. 맞습니다. 그런 카타르시스는 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온 길에 뒷목이 좀 찝찝합니다. 왜요?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 하나 걸렸다는데 그 사람은 증벌 받네. 자,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때요, 딱 잡아야 되고 생각을. 얼렁술렁 넘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설명할래요? 중국에 내린 재앙이라면서 왜 한국인이 죽냐는 거예요. 우리 땅에 있는 정동수 씨, 장상길 씨, 저는 목사로 직함 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중국인들만 오롯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내리는 거니까 우한, 후베이성, 그 후베이성인 사람들만 죽어야 돼요. 다는 아니겠죠. 일부라도 거기에서만 죽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아니면 중국인들 다 같이 전국에서 괴롭혔으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징벌이라면 중국 전역에서 중국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다. 다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시진핑이 번쩍 놀라는 거죠. 왜 우리 이렇게 내렸을까? 여러분 바로가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데리고 나가라 거짓말하고 데리고 나가라 거짓말하고 나중에 결국 데리고 나가라고 하죠. 막 금과 은과 가락지가 다 주라 그러잖아요. 빨리 나가길 바랍니다. 왜? 더 큰 일이 생길까 봐.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한테만 생겼거든요. 애굽에만 병이 생겼거든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애굽 이야기 한 거죠. 국지적이죠. 하나님의 징벌의 특징입니다. 집중적으로 중국에만 일어나야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만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는 뭐 중국인들하고 하니까 중국에서만 일어나야 됩니다. 사망자들이 속출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속출하고 있죠. 그런데 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쓰러집니까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설교하실 때 이번 전염병은 중국에서 발생해서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손을 늘 씻고 어디 건물들 할 때마다 손을 씻고 입을 씻고 눈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국의 개혁도가 열릴 수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해야 됩니다. 옳죠? 여기 제가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안 썼죠? 왜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상 마지막에도 질병을 발생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지막 때. 뭐라 되어있습니까? 다섯 번째 그 대접을 천사가 부으니까, 어디요? 짐승의 보좌에 붙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되어있어요. 뭐 짐승의 나라입니다. 고통의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때요? 아픈 것,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아픈 것, 종기, 혀를 깨물 정도의 통증을 동반하는 병.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아플 것 같아요. 혀를 깨물 정도로.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들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그렇습니다. 구체적입니다. 마지막 때도. 왜요? 구약의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하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 짐승의 나라에 속하는 거죠. 이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은요, 구체적입니다. 다원주의를 가르칩니까? 다원주의를 퍼뜨립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영혼이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두려운 죄입니다. 결국 근본 우한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은요,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비위생적으로, 그게 뭐, 가축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막 입증하고 있죠? 가축이요. 불결하고 말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정립하십시오. 제 드린 이야기가 정립이 됐는데 도움 되었습니까? 도움 됐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좀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오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하느님의 징벌인가, 아니면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과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수TV 전용수 목사였습니다.